강진의 대표 축제인 강진 청자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두 개로 나눠진 청자협동조합의 갈등이 풀려야 성공적인 축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가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전라남도가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 청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터로 방치되고 있던 옛 목포경찰서 부지에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행복주택 건립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주변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80년에 건립된 고흥 버스터미널은 시설과 건물이 낡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고흥군의 대책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진하면 청자를 만든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최근 강진 청자축제를 찾는 발길이 줄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진군은 청자 활성화를 위해 축제 기간도 변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두 개로 나눠진 청자협동조합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축제를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자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청자. 초기에는 무늬 없는 하늘색 청자가 만들어졌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림이나 글씨, 문양 등이 새겨졌습니다.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대에서 지난 1913년 청자 조각이 발견되면서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가마터와 청자기와 지정문화재급 고려 청자 등이 발견됐습니다. 고려 청자를 만들었던 가마터는 강진과 전북 부안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진 지역은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500여 년 동안 청자를 만들었던 곳으로 우리나라 국보급 청자의 80% 이상이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강진 청자 박물관이 문을 열고 청자를 만드는 사람들도 강진으로 모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쯤 강진 청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청자촌이 형성됐습니다. 이 강진 청자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자 협동조합이 둘로 나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청자 생산지원센터 이용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지원센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강진 청자협동조합이 내년까지 위탁 운영하는 생산지원센터에 이용료와 시간을 두고 마찰이 발생한 겁니다. 고려 청자공예협동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원센터의 이용료가 턱없이 비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본료가 50만 원인데 기본료도 안 나오네. 아니 싸게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도장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그 이용이 되죠. 근데 비싸니까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럼 그 기본요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강진 청자협동조합은 강진군과 조합원 등이 모여 시간과 요금을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원받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독립 경영을 위해 포기하는 등 협동조합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자 지원센터 운영을 당분간 정지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는 그 워터 통제업체 아무나 막 축출이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막았거든요. 이제 자격 그다음에 도자기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네. 일단은 저희가 맡은 이상 거기서 앉아서 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아까 뭐 사용료 문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차 방문가라고 하고 회의도 몇 번 했었어요. 저희는 그 여기 시청서가 있어요. 시청서를 내고 네. 소정의 사용료를 내면 저기 문을 9시 6시 오픈을 해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수차례에 걸쳐 두 조합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강진군이 나서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모든 조합원과 함께 청자를 만드는 관계자들을 전부 모아 이용 요금과 운영 방법 등을 토론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테이드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봐야지 폐쇄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해갖고 합의점 도출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전기 전부 그 조합원 대상으로 한번 회의를 소집해갖고 거기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무엇을 불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임장을 쓰려고 해. 청자 협동조합의 갈등은 지원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원래 하나였던 조합이 전임 이사장의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영구제명시키면서 협동조합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강진 청자촌에 있는 지원센터나 판매장 등 청자와 관련된 시설 위탁 운영을 두고 두 단체의 잡음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까지 갔잖아요. 보험까지 해가지고 하여온 거 떨어졌는데 네. 그런 내용인데. 최근 5년 동안 두 단체는 고소와 정보공개 청구, 손해배상 등을 진행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장흥군과 함께 지난 2011년부터 물축제와 청자축제를 동시에 개최했지만 행사가 피서철에 열리는 만큼 장흥 물축제에만 관광객이 몰리고 강진은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3만 7,253명에서 2017년 32만 6,119명, 지난해에는 21만 2,109명으로 발길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진 청자축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는 기염을 보였지만 올해는 대표 축제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강진군은 여름철 진행했던 청자축제를 올해는 10월에 개최하고 청자 공모전 등을 진행할 예정. 두 협회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매듭을 풀고 주민 차원의 청자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강진 청자의 재도약은 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포스코가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전라남도가 포스코의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전라남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25일쯤 정확한 처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 청문을 요구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월 포스코가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거치지 않고 굴뚝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포스코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고로와 연결된 밸브, 블리더를 열어놓은 것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내부 압력을 낮추려는 행위였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면 쇳물이 모두 식어서 8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게 된다며 불법 행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전라남도에 행정청문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청문 결과 처분 수위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지역민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처분 수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행정청문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포스코의 강압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의 환경 갑질에 대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오만한 태도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 법의 형평이 과연 필요한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더 크게 정부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전라남도는 포스코에 대한 행정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5일쯤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똑같은 처분이 예고된 포항제철소에서도 경상북도에 행정청문을 요구한 상황. 전라남도의 처분 결정에 따라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대응 전략도 대대적으로 수정될 전망인 가운데 처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사고로 다친 부부가 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17일 오후 7시 20분쯤 광영동의 한 주유소 인근 삼거리에서 경차와 승합차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승합차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공문서 위조, 공갈 혐의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남성 33살 A모 씨와 32살 여성 B모 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하고 베트남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본인의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현금 6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SNS를 통해 취업을 알선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실제로는 연결시켜주지 않는 등 취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목포시청 인근에 있던 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서까지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요. 조만간 목포경찰서가 떠난 자리에 공공기관 세 곳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용해동에 있는 옛 경찰서 부지입니다. 지난 2017년 청사가 용당동으로 옮겨가면서 지금까지 철문이 굳게 닫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사 주변에 있던 법률사무소들은 어느새 흔적을 감췄고 거리도 오가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관공서가 다 나가버리고 지금 현재 차만 이렇게 너무 그냥 복잡하게 차만 이렇게 많이 있지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그분들은 진짜 옛날에 아예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 아예 뭐 식당 걸 못한다 싶어 해요. 지금. 경찰서가 이전한 지도 어느덧 2년째. 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라남도가 공토로 방치된 옛 경찰서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법무부 스마일센터와 통일센터, 청소년 미래재단 등 모두 세 곳. 옛 법원 부지의 행복주택 건립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상권 쇠락이 계속됐으나 이를 극복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 법원 부지에 건립되는 행복주택과 함께 이 지역이 다시 옛 명성을 찾는 활성화의 바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립은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나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2년 동안 공사 과정을 거쳐 건물이 2022년쯤 모두 들어서면 160여 명의 상주 인력이 근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공항에 단 한 곳뿐인 공용버스 터미널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건물과 시설은 낡았고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의 위험도 큰 상황인데요. 매일같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장점검 360도 서채리 기자입니다. 평균 2,500명이 이용하는 고흥 공용 버스터미널입니다. 1980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낡은 시설을 보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오늘 직접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꼽는 가장 큰 불편 가운데 하나는 이용객에 비해 턱없이 좁은 대합실입니다. 대합실에는 식당과 미용실 등 여러 상가가 들어서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대기할 자리가 부족합니다. 대명절이나 시장날은 좁아서 사람을 많이 못 앉아요.
그러니까 좀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려면은 이 지임로가 좀 급해가지고 차는 요리 막 돌아가는데 그게 제일로 사람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보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소하고 냄새나는 화장실도 문제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화장실 개선 작업을 진행했지만 환기구가 있어도 악취가 심합니다. 화장실 내부는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좁아 사람들과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이번엔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이쪽에 외부 차량 통행 금지라고 쓰여 있는데요. 하지만 터미널 안에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터미널 근처 도로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버스와 승용차, 주민이 뒤엉켜 사고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일반 차량이 지금 버스 다닌 데를 주차장 없이 이렇게 빠꾸 하고 있는 차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흥구는 최근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기관의 영역을 실시를 해서 터미널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방식이라든가 개발 방식,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교통 문제 등 전체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 의견 수렴된 결과하고 영역기관에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인근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고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건립된 지 40년이 되어가는 고흥 공용버스 터미널. 지역의 관문이자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인 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일본 내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 모기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내염 예측 사업으로 수행된 6월 셋째 주 모기 채집에서 올해 첫 일본 내염 모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엉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4월부터 10월 사이 발생하며 특히 8월과 9월에 많이 생깁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가벼운 구토와 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는 급성내염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17명의 환자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고 전남에서는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 수출이 줄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5월 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전남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한 24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8.6% 감소한 2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억 500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화공품과 석유 제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석탄과 철강, 화공품 등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침수가 잦은 농경지 13개 지구가 정부의 배수 개선 사업에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농경지 배수 개선 사업 추가 선정 지역 64곳 가운데 13곳이 선정돼 국비 1,1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50헥타르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 홍수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예산 확보로 2020년부터 배수지 개선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운동에 민주노총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60여 개 시군에서 이미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전라남북도 등 광역지자체는 토론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농민단체가 처음 필요성을 제기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들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민간공항 이전 합의를 명분으로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공항 이전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사업은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양식어장 신규 개발을 금지하는 방침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어장 신규 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남의 김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해마다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수급 안정과 환경보호를 이유로 새로운 김 양식어장 개발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양식어장 개발 규제가 어업과 어촌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양식어장 개발을 막는 것보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부산에 이어 전남 목포에도 정비창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경청은 목포 허사도 일대 15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형 함정 3척과 중소형 경비함정 1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해경 제2정비창을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2,578억 원 규모로 부산보다 1.4배 정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정비창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흥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 지사가 사회적 약자 일자리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최초로 장흥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 지사, 장흥지역자활센터와 대한노인회 장흥군지부 등 11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사회적 약자 일자리 사업단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흥군에서 수계기금 1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예산 3억 4,300만 원을 각각 지원해 7개 분야 일자리 사업을 연중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개발을 위해 장흥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사회적 나눔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동부 내륙에는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 가방에 작은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당분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한 차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비 소식이 있어도 낮더위는 계속됩니다. 아침 기온은 다소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29도까지 치솟으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내리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비 소식이 있어 한 주 동안의 비 예보가 잦습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